아무것도 이러는 거 없이 내년이면 마흔이다. 씨발. 시간 전락에도 잘 가네. 밤늦게 자고 오전에 일어나는 언제나 똑같은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살을 빼야 하는데 배고프다. 아, 씨발, 뭐야. 아우, 장난 아닌데. 아우, 졸라 매워, 씨발. 지난 39년 동안 질리게 먹은 라면이지만 맛있다. 배고파서 그런지 졸라게 맛있다. 요즘 먹방이 유행이라지만 그건 다 개뻥이다. 아, 장난 아니다. 난 살기 위해 먹는다. 먹었으니 운동을 해야겠다. 하지만 나와의 간격이 너무 크다. 난 언제쯤 저런 애들과 사귈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 연애를 못한 지도 벌써 9년째라니. 아 진짜. 정신 차리자. 앉아! 내 꿈은 영화배우다. 무비스타가 되는 것이다. 내가 현정을 하면 현정해요. 내 말에 토달지 마. 토단 새끼 배신이야, 배신. 배반형. 너 요즘 병원 뒤지고 다닌다면서. 뭐 복수. 죽은 각철형이가 니들 앱이라도 되냐? 복수한답시고 지랄들을 떨게.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도끼로 맞박을 찍든 칼로 멧돼지를 쑤시든 고기값을 번다.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논리로다가 접근해야지. 에라이. 대체 4대 얘가 뭐요? 대체 4대 얘가 뭐요? 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을 사지로 몰란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의 지압이라 일컫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내겐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4대 얘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대학로에서 열정페이도 아닌 노페이로 몇 년 있어봤지만 무대 한번 제대로 서보지 못했다. 개새끼들. 이런 인재를 몰라보다니. 와! 개성있게 생겼잖아. 아니야, 아니야. 유해진보다 잘생겼는걸? 아, 연기하고 싶다. 여보세요?